좀 걸릴 건데 시간이 그래도. 자, 여기 한 군데 있던 거는 사라졌고요. 자, 또 한 군데 잡습니다. 또. 쟤들 옥토 드론으로 진격하고, 얘들은 요 두 군단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다 이렇게 매복을 해버릴까? 좀 뻔한 수작인데 이 아이가 이걸 걸릴지 여기에 어떨진 잘 모르겠네요. 천덕입니다. 아, 장합을 잡아야 되는데 사마이가 걸리면 안 되는데. 저럼 안 되는데. 군단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그냥 저 두 군단은 그냥 괴멸돼 버리지. 저럼 안 돼요. 살아남는 게 불투명하면은 차라리 얘들 조리를 후방에다가 제노바 후방에다가 보내놓는 것도 방법인데. 플렌티아로 보내기도 좀 그렇고요. 되게 어중간하네.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보내놓으면 해군한테 잡아먹히지 않겠지? 우리부터 다니면. 저기 둘이 몰립니다. 그럼 플렌티아는 쟤들이 탈환할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한번 털었으니까. 옥토드론 쪽에서도 또 계속 군대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로마는 이제 이겼고. 게르마니아 쪽에 게르마니아 친구들이 군대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자, 가을입니다. 벌써 가을이에요. 아, 여름이구나. 옥토드론 칩니다.
live to serve my people. For the tribe. For the tribe. Come, fight for us, lads. I am ready. I am sure you have. 만두비랑 혹시 휴전이 될까 한번 확인해봤는데 안 되네. 젠티버 드론으로 가고요. 툴링기가 아직 살아 있었네요. 새끼는 뭐야? 저 브루지스 비었다. 브루지스 먹습니다. 넘기고요. 아유. 진짜 시발 놈들 암살했네, 암살. 그 와중에 만두비는 망했네요. 전로막은 두 군단 처리하고
볼렌티아 연락했고. 빈을 오겠죠. 빈에 그럼 뭔가 대비해줘야 되지 않을까? 뽑아버립시다. 제노바 치고요. 뭔데? 저게 왜 안 돼, 임마? 투군단이잖아. 메들랑까지 암락시켰고요. 얘는 어차피 다음 턴에 공격 받을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하고 세율 안 단계 올리죠. 여기 면세 때려버리고. 지금 전진하고 턴 넘깁니다. 자, 요거는 반쯤 예능으로 한번 해봅시다. 지면 안 되고요. 도망을 가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되고.
men! For command and all! Warriors eager for blood! For the gods! Battle ready! For our ancestors! 아, hidden units have been discovered. 고! Warriors! Ready! 위아고! Our hidden units have been discovered. 아, Men are wavering.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뭐 많이 잡긴 많이 잡는 것 같은데. 자, 이겼네요. 노포가 세네. 제일 코어트도 있네. 노포가 세네요. 230명, 270명. 폭발탄은 임팩트에 비해서 그렇게 적을 많이 못 잡는 것 같아. 체감상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고. 일반 탄환은 땅에서 구르거든요. 볼링핀처럼, 아 볼링공처럼. 그게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모여 있을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불탄환이 나아요? 불탄환의 효과가 어때요? 저희는 마살리아로 가고요. 반란 터질 것 같아요. 저기는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불이 훨씬 낫겠네요. 그죠? 애들은 다 이제 알프스 넘으러 다시 갑니다. 툴링기를 잡아야죠. 다음번에 뭐 기회가 생기면 기회가 있다면 한번 써보지. 자. 수입이 망했고요. 나는 바사오이 터졌네. 바사오의 발 바사오에 터지지 말고 터지게 하지 말고 그 마실리아에 터지도록 해줍시다. 그게 지금 저한테 났습니다. 씨발 자꾸 바사오이 터지네. 아 시원해요. 면세해주고 아르겐토레이트는 그냥 둡시다. 발라는 둡니다. 마살리아에는 해군 하나 뽑아줍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자 돌아왔습니다. 턴넝이죠. 시발놈이 해군이 생기니까 도망가네.
풀링기 망했고요. 10월 1, 2, 3월이 겨울이었지. 발라는 플랜티에 터졌고 대머리 부대를 끝으로 로마는 망했고 반란군 하나 남았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자, 끝났습니다. 벨가에 족이었습니다. 벨가에 벨가에라길래 저는 여기 어디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외놈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외놈이더라고요. 자, 마이너 벡션 켈트족이고요. 근데 희한하게 벨가의 부족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네. 뭐 미니 캠페인이니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64턴이고요. 64턴 기원전 56년입니다. 벨가의 네르비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얘들은 왜 여기 외놈 땅에 있는 거예요? 자, 101번 전투했고 그 중에 3번이 직접 전투였습니다. 거기 살았다고? 자, 마이너 벡션이니까 목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이동하고 그랬겠다, 그지? 자, 그 세율은 중간이고 최대로 올리면은 10,000원 흑자, 최소로 내리면 7,000원 적자. 이건 재미로 한번 보시죠. 자, 기술은 요렇습니다. 자, 요거 연구하시고 그 다음 요거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연구하시고 나머지는 뭐 이 맘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파란 기술들은 돈 써야지 올리는 기술이거든요. 돈을 써야지 올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유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교 지도는 아까 보여드렸고, 자, 세금은 높은 지역부터 루테티아, 아키타니아, 아레모키아, 빅타비스, 게르고비아, 세노니아, 브리타니아, 실바, 가르보나리아,
아드 아르두엔나 실바 루구즈넨시스 게르마니아 임페리얼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네, 그 삼천리 강선 푸르게 공공 질서가 이쪽에 안 좋죠, 그죠? 여기 다 여긴 다 이제 켈트가 메이저고요. 요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여기는 로마, 그죠? 라틴 문화. 여기도 아마 라틴 문화일 거고 여기는 게르마니아 문화 요럴 겁니다 아마. 여기 왜 나쁜지 모르겠네. 제가 무능하니까 그렇겠죠. 자, 처음에 이제 여기 원숭이 섬, 예, 그 서양 원숭이 섬 요 세 개의 영토 중에 중간의 영토에서 시작을 합니다. 중간의 영토 시작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세력하고는 전쟁 중이고요. 최대한 빨리 이제 뭐 그냥 켈트 전사대 모으셔가지고 오른쪽에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얘 먹고 그 다음에 여기로 상륙해서 이제 남네테스나 아니면 렉소비온부터 이제 하나씩 잡아먹는 게 정석입니다. 네르비랑은 안 싸우는 게 좋고요. 저는 네르비가 먼저 선전포고를 해서 선빵에 갈겨서 이제 네르비를 먹고 이렇게 남쪽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전선이 많이 넓어져서 좀 그렇고 차라리 그냥 남쪽으로 와서 프랑스 서부를 다 먹은 다음에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게 제 생각엔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쉬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냥 제 경우에는 이제 원한대로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구슬려서 AI들을 원하는 판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1티어에 켈티 전사대, 그 다음에 창영재단이 있고요. 2티어에 게릴라 검병단, 나체 창병대 있고, 3티어에 이제 맹렬한 검사단 있고요. 4티어에 서약 전사대 있습니다. 저는 얘들을 처음 보는데 벨갈 내가 그 네르비 안에 봤거든. 그 네르비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기병 보시면 이제 경기병, 그 다음에 위대한 기마대, 안 위대해 보이는데 3티어에는 귀족 기마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티어에 켈트 척후대, 2티어에 사냥꾼이 있어요. 사냥꾼 노포 있고 사냥꾼 있고, 3티어에 스콜피언 투석기, 4티어에 중형 투석기하고 거대 노포가 있어요. 얘들 말고 없지? 뭐 없잖아, 그치? 자, 그렇습니다. 아, 0티어에는 뭐 있죠? 징집 자유민, 투석병, 청년전사대. 예. 자, 갈리아 원정 캠페인 첫 번째 파일은 그래서 이제 반 넘었네? 벨가이까지 했고, 그 다음은 칸티아키네. 칸티아키는 누구죠? 한번 켜보고 나서 그저 누군가 궁금하네. 아, 이 새끼구나. 이 새끼구나. 그리고 이 새끼는 지금 보니까 그 외놈이네, 외놈. 그럼 얘들은 병신 건병단 있겠네요. 근접 공격 25, 20. 아유, 얘가 죽어야겠네. 건병단가 죽어야겠네. 아니, 외놈들 보면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자, 내일이 31일이죠. 내일이 말일이잖아, 그치? 그럼 내일 연말결산 한번 해야 되고. 별거 없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야 되고. 내일은 그러면은 제가 일을 좀 일찍 마치고 자정전에는 들어야겠네요. 내일은 그 방송을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게임 방송을 할지 모르겠네. 그 결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한 시간 이상일 거거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그럼 내가 내일 피곤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지 뭐. 아니면 내일은 어차피 그 연말이잖아요. 말일이니까. 그 생각해보고 이제 뭐영 여의치 않으면 그냥 낮에 방송을 하죠 뭐.
그냥 그거는 제가 한번 그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이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놈이 아니구나, 그 빌게이 쪽 부족 중에 벨가이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